뱅클리프다. 리프 리프 뱅클리프. 일본병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라팜 준비되셨나요? 이게 뱅클리프는 1, 2, 3라운드 상점에서 토큰이 나와야 되거든. 아, 얘 소악마야. 아, 참. 뭐가 나와야 좋을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레버 파고 잠그자. 요거 타고 두 개 팔고 요거 두 개 사고 하면 2 버프 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뱅클은 악마 대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덱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쥐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살 건데 일단 토큰이 나와서 얼린 거거든요. 악마보다. 에이그.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너무 약한데요? 그걸 또 치고 앉아있다. 에헤이. 지금 너무 약해서 이거 사고 이거 판 다음에 영능이라도 써야 될 것 같거든. 지금 당장 요거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 필드가 너무 약해요. 근데 얘가 신드라고 살아 얼려놓은 게 있어서 이번 라운드도 질 것 같다. 계속 맞고 시작하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 지금 이거 사고 있기에는 이거는 그냥 이걸 사고 리로를 돌릴게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여기서 쭈하면 찾아야 됩니다. 잠그고 요구라도 쓸까 진짜? 랩업 사고 아니야 그러지 말자. 드디어 나오긴 했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아직도 괜찮은 체력이긴 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만 안 지면 괜찮거든. 이번 라운드만 안 지면 되는데 이번 라운드 지면은 좀 힘들어요. 이긴 것 같아요. 어, 근데 얘가 왜 구구냐? 그래도 4딜? 됐다, 됐다. 괜찮아, 괜찮아. 선수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안녕 모두 알. 내가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영능을 여기다가 쓰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이것들은. 깨어나라 우리의 알함대. 어 겨우 이겼다. 여기서 마저 맞았으면 이제 답도 없고. 지금부터 저는 전승해야 돼요. 한 판도 지면 안 돼. 안 그래도 체력 많이 깎여서.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레버파자. 야 코발트가 또 나왔네. 지금 얘가 세긴 하거든. 얘를 사고 잠그고 다음 턴에 코발트를 사자. 다음에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유지급죠. 어차피 한 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체력 1까지 키웁시다. 문제는 저 쥐떼 녀석들인데 쥐가 12까지 컸네. 지금은 쥐가 두 마리. 아니 왜 핑크 라이온은 안줘. 핑크 라이온은 안줘. 오케이 이건 이겼죠. 이러면 얘는 도발이 왜 얘는 안때리고 여기만 때리는거야. 얘도 도발인데. 하나 죽었어. 꼴찌 면했어. 코발트. 자 요거 팔고 요것도 팔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나를 전장으로 인도해라. 얘를 알 뒤에 샥. 이렇게 히드라. 엄마 곰이 있는 것 같은 건데 착각이죠? 지금 아, 보냈다 보냈다. 저거 막 공포뿔에서 막 5호짜리 튀어나오면 좀 짜증날 뻔했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도발.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리를 두 자리 비워야겠네. 얘를 팔아야겠다. 지금 이 4-4 버프가 너무 좋아서 자리 한 자리 그냥 비울래. 와 여기서 황금 감시자 갖고 있네. 내놔 임마 그거 내꺼야.
명인도 없는 게 까불어. 얘 빨리 죽이고 데리고 오자. 얘 죽이고 쪼아맨 데리고 오면 된대. 아나힐란 지금 버프맨도 좋았는데 아나힐란이면 얘도 좀 탐나거든? 한자리가 계속 비긴 하는데 어차피 큰 상관없어요. 답이 안 나오네요. 나도 왜인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뭐, 가시죠. 네. 와 이거 왜 이렇게 날카로워? 이거 천보 벗겨놔서 죽였으면 됐어. 웬만하면 얘 있어서 안 질 것 같은데? 얘가 황금도 아니고 웬만하면 이긴 것 같아요. 64, 24 이겼죠? 24, 35, 37 지진 않죠? 죽진 않죠? 그러니까 최소 무승부죠? 이것이 국밥이다. 와 아무도 안 죽네 이 녀석들. 소질이 있으시군요. 알이나 하나 더? 볼바르? 알? 황금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말가니스? 요거 사고 도발 주고 팔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죠? 영능을 여기다 줄까 말가에 줄까 어디다 줄까 고민중이거든. 여기다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코발트도 천보 리필이 있어서 은근 또 달달할 것 같아요. 말가는 팔 수도 있어. 어차피 체력 5나 1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 팔고 얘네 얘가 버프 악마 나올 때마다 4사니까 4체력이면 16, 16 버프거든? 이거는 이겼죠? 아무리 늘어나봐야 찌끄레기는 찌끄레기다. 힘들어서 죽겠네요. 와 든든하다. 체력이 적은 상태에서 악마를 시작했지만 뭐 그 정도 스텝만으로 얘는 충분하게 차고 넘친다. 요거를 비워야 되는데도 되는 자리야. 요거 하나 살까? 요거는 악마가 3개인데 그냥 악마를 찾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 요런거 요것도 하나 여기다 바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하나 사서 요거? 악마가 근데 죽질 않는데? 내가 4사 버프를 받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야, 쥐 잘 컸다. 이? 근데 무리의 지도자 잡았으면 그냥 별 수 없음. 다리리 죽진 않겠네요. 오케이. 야생 한라봉 맛있겠다. 한 명 죽었고 덤이 만나나 곰돌이 만났군. 한카 4개. 랩업을 하나 누를까 지금? 랩업 눌러서 찾을 수 있는 게 리븐데어가 있긴 한데 자리가 없어서 난 그냥 악마 찾는 게 좀 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 자, 일단 사바나 용병으로 잠깐 쓰고요. 설수형 올해 잘 생긴 만큼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구야, 세상 모든 복 나 혼자 다 받겠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 지금 황금 골드리네 그냥 골드리네 뭐냐? 내가 히드라가 오케이 근데 엄마 곰 잡았고 얘 황금이네 또 누르는 거죠? 근데 이거 이길만 한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이길만 한 것 같죠? 상대 이제 다 까졌고 그러면 얘가 치고 그쵸 히드라 잡고 이제 내가 덤이 만나겠죠? 덤이 치 이제 레버 각이죠? 얘는 굳이 지금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자리 비우고 좋은 거 찾으면 되거든. 요거 하나 쓸까? 볼바르? 사자보다 볼바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한 번 더 볼 수 있어. 어차피 엿다 둘 다 두드려 박을 잼이라 악마가 안 나오네. 어차피 덤이니까.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자리 바꿨는데. 독성이 조금 거슬리긴 하네. 그래도 뭐 이거는 무난히 이긴 것 같아요. 둘 중 한 명 죽었고 1등각 나오나? 자 남은 상대는 다릴 나한테 졌던 친구죠. 이거를 요거를 사서 이거를 두 번 나눈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럴만한 여유는 없을 것 같아. 이거 두 장 뽑느니 중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에바고 악마 찾아서 얘네 버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튼튼 껍질이나 아이고야 튼튼 껍질이랑 쭈라면 이렇게 나온다고? 솔직히
솔직히 맘 같아서는 이거 팔고 이거 내고 싶거든? 10-10 버프야 지금. 그 다음에 이것도 팔고 이거 하면 버프 꽤 많이 들어가거든? 세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긴 거 맞죠? 아 이거 무리의 지도자가 안 죽는 거 좀 아쉽다. 이겼죠 이건? 왜냐면 얘 깨어나도 이제 한 자리 나오고 12자리가 많긴 한데 아 모르겠다 이거. 네! 아까 마지막에 여기다가 영능으로 버프 바른 판단, 그 판단 때문에 한 대를 더 버텼다. 맨! 아. 좋았다. 뭐 1등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걸로 별로 생색 내지 맙시다. 1등 하기가 어렵나?